네. 저희 교회 찬양이 사실 뭐 지금 기타도 기보죠. 저런 류의 기타를 기사님 뭐라고 그랬죠? 저런 류의 기타를요? 이렇게 앰프에다가 전원 꽂아서 이렇게 칠수 있는 걸 뭐라 그러죠? 아, 일렉 기타라기보다 하여튼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그 안에 그 앰프랑 연결할 수 있는 그 기타 안에 어떤 앰프랑 연결되는 그 한마디로 증폭기 역할하는 그게 망가져가지고요. 지금 그냥 통기타예요. 그냥 통기타 하나랑 신드로 찬양을 인도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제가 이제 부산 이제 집회를 얘기했지만 이게 악기가 굉장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악기 소리에 압도를 당하게 되면 그게 은혜인 것처럼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드럼도 필요하고 베이스 기타도 필요하고 뭐 리드 기타도 필요하고 또뭐그 신디도 필요하고 어떤 분들은 또 신디를 두 개를요 세트로 된두 개를 또 치는 분들도 있어. 한 손은 뭐 위에 있는 건반 또한 손은 밑에 있는 건반. 그리고 또 있잖아요 찬양단이 또막그 노래를 꽤나 잘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마이크를 몇 사람이 잡으면은 어우 대단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마음가짐이 진짜 중요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22장 우리 15절 같이 볼까요? 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전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전적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실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실은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살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초점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 초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많이 불러야 돼요. 이게 있잖아요. 나팔수의 본론이에요. 나팔수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애에 빠져야 돼.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야 돼.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것은요. 하나 무슨 뭐 수단이 아니라 반드시 밟아야 될 절차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우리가 진짜 필요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삶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 이웃을 용서할 수 없어요. 원망하는 삶을 접을 수가 없어. 고로 있잖아요, 고로. 참된 신앙으로 들어가려면 삼위일체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삼위일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인격이 다르신 성령님과 연합에 들어가야 그 예수님과 진짜 필요한 연애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애에 빠지면은 뭐 세상이 감당을 못해. 창수 현장이 오더라도 절대 있잖아요. 배신하잖아요.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 배신하잖아요. 누가 배신하느냐? 성령을 모르는 자들이 숱하게 배신할 거예요. 마지막 때. 자, 우리 계시록 22장 우리 1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계시록 22장 15절의 명단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첫 번째로 개들을 봤죠. 개들. 첫 번째로 개들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술격들 봤습니다. 술격들. 네, 교회 안의 개들입니다. 교회 안의 개들.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안의 술격들이죠. 술격들인데 교회 안에 있는 무당들을 말한다. 자, 그래서 어떤 목사님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 행음자들 봤죠. 행음자들. 그리고 네 번째가 살인자들까지 봤죠. 지난 시간에 6월 9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살인자들까지 봤습니다. 살인자들까지. 오늘은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살인자들 다음에 우상숭배자들이요. 우상숭배자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네, 8장 5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우리 8장 5절이요. 우리 온라인 식구들도 말씀을 다 찾기 바라고, 그리고 한글판 성경이 있는 분들은 뭐 옥션이나 쿠팡 어디든 간에 이용해서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 성경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시길. 네. 그 옥션이나 쿠팡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한글판 옛날 성경을 사실 때 호쿠마 있잖아요. 기독 지혜사에서 나온 호쿠마 성경을 추천합니다. 호쿠마 성경. 너무 작은 거 말고요. 너무 작은 거 말고요. 여러분들 그 손으로요. 손가락을 활짝 펴 가지고 엄지랑 새끼손가락 폭만큼 가로 길이가요. 가로 길이가 엄지에서 새끼손가락만큼 벌어진 성경책을 사세요. 세로가 아니라 가로가 엄지손가락에서, 예, 여자분들 손가락이 아니라, 예, 남자분들 손가락으로, 예, 새끼손가락이랑 엄지손가락 그 간격만큼, 네, 벌어진 성경책 크기를 사시기 바랍니다. 값으로 4만원에서 45,000원 사이입니다. 그래야 그 줄과 줄 사이에 칸이 좀 있어서 설교 듣다가 이렇게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8장 5절에서 우리 13절입니다. 우리 길선이요.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네, 잠깐만요. 선풍기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설교 시작되면 선풍기 꺼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식구들이 저 소리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렇게 녹음된 걸 들으면은 저 선풍기 소리가 방해가 돼요. 계속이요.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인된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이 양심에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체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다.
네, 우리 8장 5절부터 볼까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네, 하나님 아버지죠.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자, 그는 누구예요? 계속이요. 6절에 그는 성부입니다. 성부. 성부에게서 낳고 우리도 성부를 위하며 또한 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그러니까 지금 성부와 성자를 인격적으로 구별하고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만물도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그러니까 거짓 신에게 드린 제사 음식이요, 제사 음식. 우상의 제물, 잡신에게 드린 제사 음식인 줄 알면서도 먹는 거로.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이것이 제사 음식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확인이 되면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먹으면 안 돼요.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 양심을 선하게 하세요. 근데 뭐라고 그래, 지금요? 거짓 신에게 드린 제사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되면 더러워진대. 우리 양심이, 우리 마음이 더러워진대.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성도들의 자유를 말하는데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거 있잖아요. 교회에는 이 자유가 있다 하면서 방종하는 자들이 있고 또한 가지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고 믿음이 견고해서 이것이 거짓 신에게 드린 제사 음식이라면 절대적으로 먹지 않는 이렇게 신앙에 선 사람이 있고 내가 섰다 하면서 귀신에게 드린 우상의 제물을 먹는 뭔가 있잖아요. 자유는 있는데 참된 지식이 없는 그런 뭐랄까요? 줏대 없는 신앙도 있어요. 줏대 없는 신앙. 지식 있는 내가 그럼 있잖아.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요? 영적인 것들을 아는 지식이에요. 영적인 것들을.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한마디로 탄력을 받는 거죠.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 이 거짓 신에게 드린 제물을 제사 음식을 먹게 되면 믿음이 약한 자들 또한 그들 또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네요. 그들이 어떤 탄력을 받아가지고요. 그들도 먹을 거예요.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럼 이 지식은 뭐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잘못된 지식이에요. 네 지식으로 그 약한 믿음이 약한 자를 멸망하는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러분 보세요. 11절에요. 기독교의 구원론이 나와요.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예요.
그러면 이 약한 자는요, 이 약한 자는 믿음이 약하지만 거듭났을까요? 거듭나지 않았을까요? 거듭났죠. 거듭났죠. 그러니까 잘못된 너의 영적 지식으로,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된다는 그런 영적, 그릇된 영적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할 수 있다. 그쵸?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도 우리는 망할 수 있다. 12절입니다.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예. 그 귀신에게 또는 그 거짓 신에게 드린 그 제사 음식이 만약 고기라면 그 고기라면 내가 누군가를 그 고기로 인해서 실족시킬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은 결코 먹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먹지 않을 거래요. 영원히.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자매님이 있는데 개고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예를 들어 제가 그랬잖아요. 어릴 때 그 애완견을 키웠는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니까 아버지 엄마가 이게 좀 몸에 좋다면서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게 뭐예요? 왜냐면, 잘 안 먹던 거니까, 국이 좀 이상해요. 엄마,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처음엔 얘기 안 하세요. 그랬더니, 캐고캐니까, 저희가 이제, 그, 정원 넓은 집에 살았는데, 주인은 따로 있고요. 주인은 따로 있고, 그 집이, 정원이 넓었어요. 그런데 그 안쪽 세입자가 있었고 저희가 바깥쪽 세입자인데 안쪽 세입자가 개를 키웠는데 그 개를 잡아서 개고기를 그 해서 개고기 국을 만든 거예요. 저들은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며 가며 봤던 개라서. 아무튼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자매가 예를 들어 어릴 때부터 키운 개가 있는데 학교 갔다 오니까 엄마 아빠가 이게 맛있는 몸에 좋은 거라고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이게 내가 키우던 애완견이야. 그러면요 이게요 그 슬픔에 빠져가지고요 내가 그렇게 아끼던 개를 엄마 아빠가 잡아가지고 개국을 만들었는데 내가 그걸 먹었어요. 충격에 빠집니다. 평생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자매는요 개고기라는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어떤 성도가 개고기를 봅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러잖아요. 그런 자매가 올 경우에는 우리 식구들이 가운데 일부가 개고기를 먹더라도 우리는 그 자매가 이 교회에 머무는 동안은 우리는 개고기 얘기도 하면 안 되고 개고기를 먹으러 가서도 안 돼. 왜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먹다 보면 은연 중에 나와.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길 우리가 원해서 그 자매가 우리 교회 온 이후로 우리는 절대 개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고 개고기 얘기를 해서도 안 돼요.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 개고기를 위해서 실족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예. 그래서 13절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자, 아무튼요. 이 그 우상의 재물, 그러니까 귀신에게 드린 제사 음식, 거짓 신에게 올린 제사 음식 있잖아요. 이 무당들이 이 바닷가에서 돼지 머리를 가지고 그 제사를 지내잖아요. 귀신한테요. 그 있잖아요. 이 우상의 재물에 대한 영적인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성도가 그러니까 그걸 먹는 자도 망하는 거고 그 먹는 것을 본 믿음이 약한 자가 또 담력을 얻어서 또 우상의 재물을 먹음을 인해서 그 영혼에 또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8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이 우상의 재물 얘기를 이렇게 했을 텐데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더러워요.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영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근데 14장에 들어가서 방언은 잘 안 돼. 방언을. 응? 어떤 방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데 그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 근데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교회인데 방언은 옳았대.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 걸 알면 14장의 방언에 대한 얘기가 이게 고린도 교회의 어떤 있잖아요. 그 잘못된 방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나무라는 그런 편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아무튼 우상의 재물 민노라에도 우상 숭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자, 믿어도 우상 숭배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있잖아요. 그 자유, 잘못된 영적 지식과 잘못된 자유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를 또 실족시켜서 멸망시킬 수 있다. 자,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현야부님이요. 육체의 믿음 경계하는 것과 은행과 부드러운 것과 무엇일까? 21절까지입니다. 우상 숭배와 수수와 우주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남의 친구들과 불의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예, 우상 숭배 나오죠? 술수와 네,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예, 당 짓는 건 분열이죠? 분리함과 서로 자꾸 나뉘는 거예요.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무슨 말이죠?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행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못할 거래요. 지금 경고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육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갈 거래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20절이에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우상 숭배가. 그리고 이제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러면요, 19절에서 21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교회 안에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육에 속한 성도예요. 육에 속한 신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신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첫 번째, 가라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라지. 가짜 성도예요. 가짜 성도. 거듭나지 않은 자들. 두 번째요. 거듭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세 번째는요. 거듭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대충 세 부류가 있다. 세 부류. 크게요. 크게 세 부류가 있다. 세 부류가. 예, 또 나누다 보면 여러 가지로 또 뭐 다섯 가지도 될 수 있겠죠. 자, 그 가운데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 육체의 일 가운데 우상 숭배죄가 있다. 우상 숭배. 성도랄지라도 이 육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우상 숭배죄가 있다. 이 죄를 있잖아요. 이 죄를 습관적으로 계속 범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범해요. 계속
계속 범해.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자기가 우상 숭배, 자기가 우상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야. 하나님 위에 놓는 거야. 하나님 위에. 하기야 뭐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위에 앉은 거지 뭐. 그렇죠?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껴놓는 삶이니까 하나님 위에 앉은 거지 뭐. 사울 왕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사울 왕은 우상 숭배죄를 범한 거예요. 우상 숭배. 예, 우리도 사울의 길을 가면 안 돼요. 사울의 길을. 자, 우리 골로새서 우리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3장 5절입니다. 우리 진철이요. 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네, 사욕은 뭐 육체의 정욕이죠. 네, 더러운 정욕을 뜻합니다.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욕심이죠. 욕심, 탐내는 거.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래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거, 더 좋은 차, 더 좋은 땅, 더 좋은 아파트, 더 끝도 없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이 탐심으로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망해요. 망해. 그러니까 당장은 잘 될 것 같지만 망하게 돼 있다. 자,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들 특히 있잖아요. 5절에 이 욕심내는 거. 이 욕심내는 게 우상숭배래. 우상숭배. 내가 가진 걸 만족하지 못하고 더 뭐든지 어떤 것이든 간에 더 욕심내는 거.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가진 거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누리기 원하고 더 가지기 원하고.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거보다 그냥 조금이 아니라 그냥 더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우상숭배고 계시록 22장 15절에 이 명단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자,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자, 5절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아,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성도들아,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거듭난 성도들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아,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여러분들 5절에요. 성도가 음란하고 성도가 부정하고 성도가 더러운 정욕에 거하고 성도가 악한 눈욕을 즐기고 성도가 더 탐심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론이에요. 기독교의 구원론이라고. 거듭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 심판을. 그래서 계시록 22장 15절과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이 매치가 되는 거예요. 매치가. 성도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풀어서 설교하게 되면 무슨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개입해요. 귀신이. 그런 사람들이 주로 뭐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푸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목회 마지막 때 뭘 원해요?
전벽을 말합니다. 전벽은 전벽은 퇴직금 내놔. 그러면 교회가 돈이 없다 그러면 대출받아서 내놔. 전별금 따로. 그리고요, 매달 월급도 또 받아봐. 죽을 때까지 월급 받아봐요. 집도 달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목회자들이 어떤 부류냐면, 어떤 부류냐면요. 바로 이 5절에요. 이 부정이요, 부정.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사욕, 더러운 정욕으로 가득한 거예요. 악한 정욕. 탐심, 탐심, 탐심. 더. 그러니까 있잖아요. 전별금 때문에, 한마디로 퇴직금이에요. 목회 그만둘 때 퇴직금 때문에 성도들하고 고소하고 법정에 쓰고 법적으로 따지고 그렇게 하는 자체가 탐심, 탐심으로 가득한 우상숭배자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그럼 왜 있잖아요. 자기들이 탐심에 빠진 걸 모를까? 맨날 거짓말했거든. 맨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했거든. 그러니까 혀를요. 혀를 귀신이 좋아하는, 사탄이 좋아하는 거짓말로 이 혀를 적셨기 때문에 거짓말 인생이야. 거짓말 인생. 거짓말 인생이 뭐 전벽을 달라, 뭐 무리한 퇴직금 달라, 뭐 집도 달라, 뭐 매달 내가 죽을 때까지 뭐 응? 여전히 사립해 달라고 왜 말을 못해, 여러분? 왜 말을 못해? 거짓말쟁이가. 어? 혀로 거짓말, 혀로 온갖 거짓말을,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서 전한 자가 무슨 거짓말을 못하겠어? 무슨 탐심을, 어? 욕을 안 하겠어요. 저는 그런 목회자들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아, 이해가 안 돼. 아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어떻게 그, 막 뜯어가고, 막, 응? 막 법적으로 싸우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저는 바울도 그렇고 있잖아요. 스테반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랬을 거야.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하기야, 성령을 모르고. 그래요, 성령을 모르면, 양심이 화인 맞아, 양심이. 선한 양심이 없어. 야,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요, 진짜 기독교인은 선한 양심의 불이 꺼지지 않아. 성령이면요, 우리가 성령을 진심으로 의지하면, 우리 마음 안에 선한 양심의 불이 안 꺼지게 해요. 활활 타.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 계시록 22장 15절에 명단은 누구인가? 여섯 번째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우리 1장 5절입니다. 주일날 오늘 제가 김종원 선도님 시어머니를 면회하고 왔는데 이제 혈압이 있잖아요. 혈압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혈압이 이 화장실에서 넘어지시면서 오른쪽 어깨 있잖아요. 오른쪽 어깨 뼈 하나가 부러졌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제 지병이 있고 이게 부러지다 보니까 수술 하시다가 위험해질까 봐 수술을 못 하시는 거예요. 뼈가 부러졌는데 이걸 수술을 못 하시니까 계속 아마 그 링게르로 소염제를 맞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실 수가 없어. 이게 뼈가 부러졌는데 수술을 못 하니까 계속 링게르로 소염제를 맞아야 되니까 일단 병원에 계셔야 되거든.
근데 오늘 보니까 어머니가 집에 가자 그러시는데, 아,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이제 그 이제 따님이 한 분 오셨는데, 좀 어머니를 좀 안아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근데 이제 따님이 계시다 보니까 또 오해하실까봐 해서, 아무튼 지금 혈압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혈압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막 혈압을 이렇게 상승시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혈압이 떨어지다 보니까, 혈압이 떨어지면 여러분 위험해요. 혈압이 떨어지다 보니까 혈압을 올리는, 이렇게 무슨 약을 투여하고, 이제 그러시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식사를 못하세요, 식사를. 먹으면 다 설사해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혈압 문제가 있지, 식사 못하시지, 드시면은 설사하시지, 오른쪽 어깨 부러졌지. 참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네, 아마 주중에 신청을 해야 될 거예요. 주중에. 주일날 연회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주일날 연회를요. 왜냐면 이제 우리 식구들이 좀 많이 가려면은 너무 많이는 못 가고요. 한 10명 정도? 10명 정도, 대표로 10명 정도만 갈 건데,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좀 의논을 할게요. 주일 예배 끝나고, 몇 시에 가야 될지, 그거를 가지고 좀 지혜를, 만약에 병원에서 뭐 늦게 와도 괜찮다 그러면은 그냥 이것저것 기도해 줄 분들 다 해드리고 그냥 조금 늦게 가든지, 아니면은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하여튼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또 실제 주일날 면회 신청을 했을 때 병원에서 자기들만의 시간 제약을 또 둘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병원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뭐 해도. 그래서 병원하고 오늘 예배 끝나고 얘기하고, 또 병원하고도 뭐 내일이든 모레든 얘기를 해서 최종 결정이 나면, 지금 한두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주일날 이렇게 면회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종할 거라는 신호가 떠가지고, 의사가 이렇게 좀 정신이 멀쩡하실 때 와서 임종하시기 전에, 어머니를 좀 뵈라고, 보시라고 허락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언제 돌아갈지 모르니까, 우리 식구들이, 우리 내 엄마다, 내 어머니다 생각하고, 하루에 5분을 기도하고, 10분을 기도하고, 우리 엄마다, 우리 할머니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예. 시간 제약을 떠나서 3분을 하더라도, 5분을 하더라도, 우리 할머니다, 우리 친할머니다, 우리 엄마다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우리 1장 5절에서 8절에, 우리 수빈이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운 게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니. 네. 자, 5절에서 8절이요. 자, 6절이요. 만일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과 사귄다 그러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그럼 여러분들 성도가 어두운 가운데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성도가 믿음에서 파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성도가 음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성도가 우상숭배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성도가 있잖아요, 악한 정력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없다 그래? 왜 없다고 하냐고. 왜? 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응? 어떤 장로님이 그냥 교회를 섬기고 나중에 변질되면 뭐라 하냐면요. 애초에 거듭난 장로님이 아니래. 왜 그러는 거야? 정말 왜 그러는 거야? 거듭나도 변질될 수 있다니까. 뭐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학이야. 또 나오는 또. 학이야. 성령을 모르니 뭐 말씀을 알 리가 없지. 많은 사람들이야. 많은. 저는 기독교 전부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전부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안에 더러 어떤 성도들이, 어떤 목회자가, 어떤 교회들이 그런다 이거야. 어? 한번 거듭나면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다. 왜 그래요, 정말? 왜 그래? 변질될 수 있지. 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냐고. 만일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행할 수 있죠, 그죠?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아까 있잖아요. 아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그 죄악을 즐기는 거예요. 어? 어두운 가운데 뭐예요? 죄를 즐긴 거지, 뭐. 불법 가운데 행하면, 죄를 즐기면, 죄를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5절에 이 거짓말쟁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야. 불법을 사랑하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순간순간 무너질 수 있지만,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찾아야 돼. 우리는 계속해서 있잖아요. 무너질 수 있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찾아야 돼. 응? 계속해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있잖아요. 그래야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씻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냐. 그냥 내 멋대로 그냥. 내 삶 자체가 더러운 정욕으로 물들어 있어. 내 삶 자체가 원망으로 물들어 있어. 내 삶 자체가 말씀에 순종을 안 해.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서 기회주의자처럼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피로 저의 죄를 씻겨 주세요. 씻기지 않아요. 씻기지 않아. 기회주의자야.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있잖아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더러 무너질 수 있지만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빛이 뭐예요? 말씀이지 뭐. 말씀이. 빛이 뭐예요? 아, 주님이지 주님. 빛이 뭐예요? 빛이?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에요, 여러분들. 응? 빛은 말씀이고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야 돼. 우리가 더러 무너질 수 있지만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야 돼. 성령님과 연합해야 돼. 무너지지만 일어나서 주님 찾아야 돼요. 성령님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피가 우리 삶 가운데 그 죄악들을 씻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 멋대로 살아. 내 멋대로 그냥. 응? 예수고 성령님이고 없어. 그냥 내 멋대로 살아. 그냥 원망과 불평과 응?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 응? 그러면요 주님의 피가 여러분들 죄를 씻기지 않아요. 자, 요한일서 우리 2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2장 1절이요. 자, 요한일서 우리 2장 4절 볼까요? 요한일서 우리 2장 4절입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다는 건 거듭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저를 아노라 하고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이 계명이 뭘까요? 예수님의 계명들입니다. 복수입니다.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계시록 22장 15절이 거짓말쟁이는 교회 안에 있다니까. 교회 안에.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거짓말은 잘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대요. 거듭났는데.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23절 볼까요? 이 계명을 좀 볼까요? 이 계명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23절입니다. 그럼 이 계명이 뭐냐?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그의 계명은, 예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아가페할 것이니라. 이 계명은 아가페 사랑하는 거다. 아가페 사랑이 뭐예요? 기분 내키면 마음 열고, 기분 내키면 선대하고, 기분 내키면 잘해주고, 기분 내키면 용서하고, 기분 내키면 원망 안 하고, 기분 내키면 가까이 가고? 아니에요. 기분 내키지 않아도 다가가고, 기분 내키지 않아도 섬기고, 기분 내키지 않아도 용서하고, 기분 내키지 않아도 품고, 기분 내키지 않아도 가까이 가야 돼요. 내 기분과 상관없어요.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이 가는 거예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아가페 사랑을 행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거짓말장이다.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둘째 사망에.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어? 아니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내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떠나서 교회를 뭐 5년 다니냐 10년 그걸 떠나서 내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 그러면 아가페 사랑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아가페 사랑이 부족한 걸 아는 게 은혜야. 이게 기적이에요. 내가 아가페 사랑을 잘하지 못하는 걸 내가 아는 게 은혜예요. 왜요? 안다는 건 아가페 사랑을 내가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나는 아가페 사랑을 한다고 하고 있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삶으로 그렇게 안 살아. 그리고 아가페 사랑을 행하는 그 방향으로 안 가요. 그러면서 손가락질만 하고요.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해. 아가페 사랑한다면서 삶은 원망으로 가득해요. 그럼 누구예요? 거짓말하는 자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아이고 저분은 치우고 갈 텐데 왜 저러고 사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말씀을 안 해요. 여러분들, 영분별이 뭐예요? 영분별이 뭐예요? 영분별이 뭐예요? 어머, 이분이 왜 이렇게 살지? 어머, 이분 이대로 가면 치울 것 같은데? 그게 영분별이라고. 어머, 이분 너무 존귀하다. 너무 순전하다.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와, 자기한테 막 쌍욕하는 시어머니한테, 사랑한테. 자기한테 막, 자기를 비방하는 회사 동료를 사랑한테. 형,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욕하는데, 에이, 옛날에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더 했으니까. 야, 근데 내가 저 형을 사랑한다. 왜냐면, 저 사람은 나를 비방하는데, 그 비방하는 그 자기가 비방한 그 원인도 몰라. 난 알지. 그 사람 안에 있는 악령이 저 사람 저렇게 만드는 거잖아.
얼마나 불쌍해. 자기가 아는, 자기가 뭘 아는지도 몰라. 야,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 왜냐면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까지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그 나라 못 가니까. 어? 기독교는 역설이잖아요. 기독교는 형, 기독교는 역설이야. 어? 작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거고, 낮추는 자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거고, 죽는 자가 사는 거고, 사는 자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는 자는 망하는 거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은, 부활이 하는 자들은 망할 거고. 형, 나는 역설의 기독교가 좋아. 거꾸로 가는, 세상과 거꾸로 가는 거야. 세상은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욕하지만 나는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거짓말하지 마셔요. 근데 하기야 뭐 제가 또 그러잖아요. 또 말하잖아요. 성령을 모르는데 뭐 자기가 거짓말하는지 알겠어? 성령을 모르는데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고 하는 그 목회자가 자기가 영적으로 병든 걸 알겠어요? 성령을 모를 진데 여자 목회자들에게 안수 주는 게 그게 악인 줄 알겠어요? 성령을 모르는데 수그룹끼리끼리 그렇게 당하는 그게 가짜 방언인 걸 알겠어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달라. 부분적으로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어떤 것들은 너무 달라. 그래서 제가 이 사역하면서 방언이 가짜인 걸 알고 진짜 숨 넘어간 줄 알았어요. 숨 넘어간 줄 알았어요. 진짜. 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길가에 서 있는 게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목회는 이 길이 아니었다니까. 이 길은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들, 바람이 가는 길을 몰라요, 우리는요. 바람의 행방을 몰라.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매끄러운 설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더러 너무 달라. 우리는 우리의 이상을 내려놔야 돼. 그래야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그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비록 작은 숫자가 있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왜 여기에, 이곳에, 또 온라인에 이 영혼들을 붙이셨습니까? 지지도 못난 저를 어릴 적부터 지켜주시고 수없이 번뇌하고 수없이 갈등하고 수없이 살아서 뭐하나, 인생이 더덥다, 그런 숱한 생각으로 살던 저를 영적 촉을 주셔서, 더듬이를 주셔서 당신을 더듬게 하시고, 당신을 더듬어서 찾게 하시고, 뒤를 돌아보면 제가 걸어온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셨고 주님이 제 발걸음을 인도하신 걸 압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영혼들 얼마나 귀한지, 세상에서 가장 꺼멍하고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목사를 따라 이 길을 가려고, 역설의 기독교의 한 페이지를 쓰려고 이곳에 모이고 또 온라인에 모인 영혼들, 주님, 우리나라에도 깨어있는 교회가 곳곳에 있지만 이 작은 교회에 모인 영혼들 끝까지 변질되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도 바울의 영성을 따라, 요한의 영성을 따라 십자가만 자랑하며 이 길 끝까지 서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